일반 유물. 이엠수. 섬탑 리뷰 남기러 온 캐릭터입니다. 시간의 모래. 방금 진짜 겨우 깨고 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 어려운 건지 구린 건지 구린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하긴 구려서 어려운 게 맞죠. 똥 캐릭. 아이고 내 신성. 적이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명상합니다. 캐릭터가 어떻게든 미래를 봐야 되는 캐릭터라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방어도 올리는 카드가 굉장히 많고. 만트라를 얻었습니다. 수돌. 확실히 이 캐릭터도 다른 캐릭터랑 달라. 한 대 더 때려. 브레고리. 아, 이판 끝나면 명령어 좀 추가할까? 아니면 지금 추가할까? 브레고리 소매 맨정신. 쓰기 힘든 카드가 너무 많다.
얼눈 캐릭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제거되는데? 혹시 킬각이었나? 캐릭터 자체가 킬각 보는 것도 엄청 어렵네. 한 장당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거 민첩 없으면은 민첩 없으면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잡을 수 있나 이거 근데? 크레센도 같은 거 나와줘야 되겠는데. 나도 분화 좀 쓰자. 아이씨, 분화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만트랄를 써먹습니다. 기적을 섞어넣습니다. 불가침을 얻고 턴을 종료합니다. 기도하는 방울, 방울 상향 먹음. 특별한 저주와 세계의 유물을 획득합니다. 우야. 그냥 제거 불가능한 거죠. 휘발성 없는 골칫거리. 기도 메타. 흠이 워낙 오래 걸리는 캐릭터니까 이게 쇠 잡는 것도 되게 힘들다. 세긴 세. 숭배 또 나왔네. 공격할 데가 없는데. 하긴 여기서 시간의 모래만 좀 잡혀주면은 딜카드는 저걸로 끝이 날 것 같긴 해. 각성까지 들어갔어야 했나? 34 피해를 준다. 에, 만트라 들어갔어야 했는데.
안돼 일뎀. 야 죽어 그냥. 맨정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쓰레기. 에이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너무 구려. 곤약. 집에 뒀다. 행군. 탓보다 옷 없네. 여전히 쓰레기 같으면. 아, 딜카드도 없고 수비카드도 없네. 준네 센 애거들. 숭배. 아우 졸라 아파. 위장 크림, 관절 부수기. 수비 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메가라. 관절도 부숴야 되나? 녹아내리 날. 영체화 5장. 영체화 진노도 괜찮긴 하겠다. 죽죠.
왜 이렇게 하지? 아, 빌어먹을. 답답해. 통찰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일진광풍 크레센도. 강화된 통찰 3장 뽑습니다. 그래도 투사는 잘 잡으려나? 캐릭터 진짜 어렵다.
더 써봐야 알것 같긴 한데. 아니, 더 써봐도 모를지도 몰라. 맨정신 기적 각성 저거면 안 나왔네. 기도하고 만트라 가려고 했는데 이번 턴 약화 걸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다음 턴에 기도로 만트라 걸고 관절 부셔. 시간의 모래 순회세네. 지한장 받고 관절 부셔. 개인기 개인기 40대 개인기 뽑을 카드 더미의 모든 카드를 예측합니다. 진짜 파격적인 카드네. 강림 개인기 120딜. 강림 개인기 120딜에 취약 걸렸음 180딜이네. 현실 지배로 안전받고 지배로 코스트 낮추는 게 현실적이긴 하겠네. 기도해서 강림하니까 개인기 하는 거임. 세상에. 깜짝 개인기 손가락 웨이브. 현실 지배 넣고 안전 받아서 지배하는 게 제일 낫겠지. 보스와 엘리트 전투 동안 매턴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이거 룬피 지배 안 된다던데. 졸라 아쉽네. 개사기가 귀여운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괜찮은 되지 않을까요? 답은 프리즘이다. 괜찮도 안 되려나? 효도끼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보호 하나 더 나오면은 보호 하나 더 집어야겠다. 맨몸 현재 경제에서 벗어납니다. 아니야, 저런 건 필요 없어. 독고 강판 당했어. 쯧쯧. 야, 가마솥은 왜 상향 안 해주냐? 전천도 괜찮을 것 같고. 강등. 현실 개척으로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또 코스트 카드 들어올 차례인가? 드로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 현실 개척. 아, 이게 뭐야? 신성이다. 세상에. 신성 쓰면은 영체화 정도밖에 강화할 거 없긴 해. 딴 거는 다 강화돼 있어. 개몽? 아니야, 필요 없어. 와우, 38딜. 지혜씨. 엄벌을 X장 들고 옵니다. 엄벌 쓰는 덱은 아니긴한데, 근데 좋을 것 같아. 현실 개척은 이미 한장 들어있지. 와, 서순. 아니지. 진노가 먼저니까 서순이 아니네. 기적도 강화된다.
6턴 이전이라면이니까 5까지겠죠. 캐릭터 너무 어렵다. 맨준업. 배 제주인형. 야 저주업사. 근데 뭐 어차피 심장 안 갈 건데. 심판으로 야구공 부숴버려야 되는데. 보라색 수면제. 복제 포션. 숭배. 아이 숭배 좀 그만 나와. 으따 써줘. 야, 내 영수야. 주워 담아 빨리. 풀립니다. 만트라 78딜 관절부터 부숴주고 117딜 또 45딜 또 또 숙제 달력 크레센도
보호 하나 더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지배랑 같이 쓰기도 좋고. 아이 글쟁이님 14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와 14개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크레센도 현실계적 적응 경지가 변할 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숟갈 전선 대액마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적 숟가락 아가 근데 기적 숟가락 저거 괜히 아, 영채워도 있으니까 숟가락이 맞긴 하겠다. 신성 숟가락 뱀책. 아, 네, 영세와 두 장이나 탔어. 드로크 시간에 틀렸네. 이제 안 틀렸네. 다 뒤졌다. 아 딜카드 다 어디갔어? 잠깐만 딜카드가 없어. 만트라 가지말고 맨정신 관절 쿠션 만트라 아소순 아니 각성 쓰면은 만트라가 풀려.
엄청난 수호수. 야, 숟가락 때문에 저거 안 사라진다. 돌겠다. 기적 각성 관절 부셔. 안전 만트라. 안전부터 쓰고. 통찰량 지혜랑 효과가 왜 똑같냐. 야, 용어 통일하네. 숭배 대기딜. 일단 저거 좀 뽑아보자. 관절 부수기 117딜. 개인기 있어서도 괜찮았겠다. 맨정신. 만트라를 삼았습니다. 만트라를 모았습니다. 안전, 안전, 지혜. 만트라를 없습니다. 현실의 척체심. 통찰 구석이 모래. 지팡이의 신성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